오랜만에 제가 팬츠 제품들만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작년 이맘때쯤에 페이보릿 팬츠 영상을 찍었었는데 여러분들이 무척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직접 구매해서 입고 있는 제품들로만 준비를 했고요. 제가 진짜 팬츠 매니아예요. 그래서 컬러별, 핏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품은 모두 더 페이퍼룸 제품이긴 한데 제가 직접 구매해서 입고 있는 페이보릿 팬츠들만 모았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데님 팬츠 중에서 가장 오래 입었던 데님 팬츠예요. 요 기본 데님 컬러고요. 완전 중청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색깔이 없는 연청은 아니고 딱 중청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겨울에 구매하긴 했는데 이 제품이 160 기준 복숭아뼈까지 오는 기장이다 보니까 한겨울에는 사실 추워서 못 입었어요. 발목에 막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제 3월이 오고 날씨가 풀리니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데님이 되었더라고요. 왜냐면 컬러가 어떤 상의에 입어도 진짜 다 잘 어울리는 컬러고 핏도 저는 지금 이거 S사이즈 입었거든요. 근데 딱 예쁘게 프렌치 시크 룩 연출해줄 수 있게 발목에서 딱 예쁘게 떨어지는 기장이기도 하고 스트라이프 티셔츠나 화이트 기본 티셔츠랑 입었을 때도 깔끔하게 매치하기 좋은 아주 무난한 데일리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최근에는 진짜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데님 팬츠 중에서 조금 저한테 핏되는 스타일이긴 한데 진짜 그 스타일링에 따라서 청바지 연출이나 이런 핏 같은 것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살짝 와이드 핏을 좋아하긴 했는데 예쁜 그냥 단정한 니트 같은 거나 자켓 같은 거 깔끔한 코디 할 때에는 확실히 딱 이렇게 떨어지는 데님 팬츠는 한 가지 정도는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조금 코디할 때 많이 손에 잡히는 데님 팬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팬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서 기장이 가장 짧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의 같은 디자인의 제품이고요. 얘들은 제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 느낌이 완전 달라요. 올리브 컬러 그리고 약간 브라운 베이지 컬러 계열이라서 차분한 느낌, 산뜻한 느낌 이렇게 느낌이 달라가지고 두 가지 모두 소장을 했는데 사실 제가 크롭 기장의 팬츠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좀 긴 기장의 팬츠들을 좋아했는데 이 제품은 진짜 말 그대로 컬러에 반해서 제가 소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단은 데님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코튼 데님 원단인데 여기에 이제 피그먼트로 염색을 이런 올리브 컬러를 해가지고 컬러감이 정말 딱 봤었을 때 너무 산뜻해요. 그래서 이 올리브 컬러는 여름에 내가 진짜 꼭 입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선택을 했던 제품이고요. 데님 종류 중에서 이렇게 컬러를 과감하게 요즘에 잘 못 봤는데 얘는 이 올리브 컬러라는 것 자체가 너무 소장 가치가 있겠더라고요. 화이트 그냥 셔츠라던가 티셔츠라던가 여름에 매치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막 떠올라가지고 딱 보자마자 소장을 했습니다. 기장은 복숭아뼈 살짝 위로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뿌띠한 느낌이 드는 기장이에요. 그리고 하이웨스트라서 확실히 허리를 딱 잡아주는 느낌이고요. 저는 얘를 약간 컬러 자체가 이런 올리브 컬러이다 보니까 상의를 내추럴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서 피팅 때에도 그렇게 촬영을 한번 해봤었고요. 이 제품은 진짜 차분한 느낌의 컬러라서 그냥 같은 톤의 티셔츠랑 매치를 해도 너무 예쁘고 뭔가 화이트 제가 가지고 있는 레베토 지지랑 같이 매치를 했을 때 진짜 딱 깔끔하고 담백한 느낌이 들어서 예뻤던 팬츠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딱 갈릴 수 있는 그런 컬러들이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짧은 팬츠에 대해서 막 사계절을 못 입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막상 최근에 들어서 이런 조금 크롭 기장의 팬츠들을 입어보니까 훨씬 산뜻하고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SS 시즌에는
짧은 느낌의 팬츠들도 많이 착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팬츠는 페이퍼룸 팬츠류 중에서 지금 인기 탑3 안에 들고 있는 팬츠예요. 짠! 완전 세비지 데님처럼 엄청 진한 진청 팬츠거든요? 보이세요? 이렇게 완전 딱 진하게 들어가 있는 진청 느낌 그대로의 팬츠인데 제가 사실 이거를 S 사이즈를 피팅을 했다가 너무 저한테 딱 맞는 느낌이 들어서 M 사이즈로 교환을 해서 교환 제품이 오늘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M 사이즈로 입을 예정인데 제가 허리 사이즈가 S도 있고 M도 있고 이러는데 26에서 27 사이즈를 입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제품은 허리는 많은데 좀 이런 허벅지들이 남는다던가 반대인 경우도 있고 이래서 팬츠류들을 좀 까다롭게 보고 있는 편인데 이 제품은 또 예쁘게 피트되는 느낌이 너무 이제 군살 없이 보여지게 해가지고 더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진한 컬러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더 하의가 날씬해 보이는 느낌도 들고 얘는 기장감도 어느 정도 딱 제가 원하는 그 발등 위까지 오는 기장이고요. 제가 화이트 양말에 이런 메리제인 슈즈를 매치해서 함께 스타일링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링 중 하나고 또 여러분들도 그걸 보고 이 팬츠를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엄청 딱 진한 진정 팬츠라서 빈티지한 느낌도 들면서 저는 깔끔하게 매치하기 좋은 것 같아요. 제 자체가 막 이렇게 얼룩덜룩 크게 워싱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많이 안 좋아해요. 다 그래서 보시면 한 색으로 깔끔하게 워싱이 들어가 있다던가 아니면 진짜 한 톤으로 전체적인 톤이 딱 맞춰져 있는 팬츠들이 많은데 이 진정 데님도 마찬가지로 컬러가 통일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진한 느낌의 데님 찾으셨던 분들한테는 저는 이 진청 데님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이번 데님은 제가 브이로그에 진짜 많이 입고 나왔던 데님이에요. 이 제품은 앞서 보여드렸던 이 진청 데님이랑은 확실히 컬러 차이가 이렇게 나는 제품이고요. 얘가 세비지 느낌의 아주 진한 진청이었다면 이 제품은 훨씬 청량감 넘치는 데님 팬츠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름 시즌까지도 입어주시기 좋은 그런 컬러고 제가 이 제품은 M 사이즈를 입었는데 원하는 핏이 있었어요. 저는 어쨌든 좀 롱한 기장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롱한 기장의 데님들은 약간 와이드 핏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핏되면서 정말 일자로 라인 들어가지 않고 제 발등 위를 넘는 기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찾던 그런 핏과 그리고 기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촬영을 하자마자 냉큼 이 제품도 구매를 해서 최근에 아까 보여드렸던 요 연청 데님과 같이 가장 많이 손이 가는 제품입니다. 화이트 셔츠랑 매치했을 때 진짜 정적으로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기장이 길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롤업해서 쪼리랑 같이 매치해도 진짜 귀여울 것 같고 M 사이즈가 저한테는 훨씬 활동하기가 편했어요. 사실 허리는 살짝 크긴 하거든요. 근데 다른 여기 이런 허벅지 핏이라던가 밑단 핏 같은 게 저한테는 M 사이즈가 훨씬 마음에 들었습니다. 얘는 연청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청을 구매해서 너무 잘 입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와이드 핏, 너무 이렇게 통 큰 느낌이 싫은데 긴 기장을 찾고 있으시다. 이 제품도 프렌치 시크 느낌이 너무너무 멋스럽게 나가지고 그런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딱 정석의 블루 데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데님 종류는 아닌데 데님 소재랑 비슷한 코튼 소재로 제작된 구김이 잘 가지 않은 팬츠입니다. 제가 꾸안꾸 스타일링 할 때 너무 잘 입고 다니는 팬츠들인데 이렇게 아이보리 코튼 그리고 그레이 코튼 팬츠예요. 이런 스타일에 근데 얘 컬러가 한번 보세요. 굉장히 깨끗한 아이보리 컬러고 얘도 분위기 있는 이런 그레이 컬러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 블루 컬러의 데님이랑 핏이 똑같아요. 얘도 제가 M 사이즈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진짜 일자 팬츠인데 얘도 아이보리. 뭔가 그런 코디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보리 톤, 베이지 톤의 코디, 또 깔끔한 그런 베이지 톤 자켓, 코트를 입을 때 뭔가 꾸안꾸 느낌으로 좀 약간 톤이 빠진 듯한 스타일링을 할 때 찾게 되는 팬츠들이거든요. 얘도 보시면 이렇게 뒤에 가죽 택이 붙어있고, 그래서 이름 자체도 에쿠르 코튼 팬츠예요. 완전 화이트 스니커즈의 봄에 너무너무 깨끗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딱 빳빳한 느낌의 코튼 팬츠입니다. 이런 거는 진짜 컬러별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 보세요. 다 이런 좀 스탠다드한 핏의 이런 컬러의 팬츠들은 다 컬러별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팬츠들을 입었을 때는 깨끗한 화이트 니트라던가 그레이 톤의 은은한 그런 코디를 할 때 많이 입었어요. 지금 입고 있는 것 같은 약간 쨍한 색감의 팬츠, 아니 상의랑은 사실 잘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이 은은하고 아이보리 베이지 톤의 옷들이 많다 이러면 저는 이런 톤의 또 팬츠를 적극 추천해봅니다. 너무너무 딱 붙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장도 진짜 예뻐요. 그래서 이 제품도 이렇게 저는 컬러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이드 팬츠. 제 사랑 와이드 데님 팬츠. 사실은 진짜 집에 옷장에 보면 와이드 종류의 데님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좀 신중하게 구매해야지 하면서 봤었는데 되게 눈여겨봤는데 제가 이번 시즌에 선택한 제품들은 바로 살짝 채도가 빠진 듯한 연청 컬러 그리고 진청 컬러 이런 컬러들의 와이드 데님이에요. 되게 저는 이번 시즌 데님 팬츠 컬러들을 진짜 다들 예쁘게 이렇게 워싱을 하셨더라고요. 구매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살짝 슬림 핏의 팬츠들은 M 사이즈를 입었는데 이 제품들은 S 사이즈를 구매를 했어요. 굉장히 S 사이즈가 편안하게 잘 맞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와이드 종류의 팬츠들은 허리 사이즈가 슬림한 핏의 팬츠들보다도 편안하게 잘 맞게 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보시면 진청이라고 소개는 했는데 채도가 살짝 빠졌어요. 그래서 살짝 그레이빛이 도는 청 색깔이고 얘도 막 엄청 촌스러운 연청이 아니라 이 스티치도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게 예쁘게 빈티지한 느낌이 들면서 약간 리바이스 데님에서 볼 법한 그런 채도 빠진 듯한 느낌의 연청이라서 굉장히 코디할 때 마음에 들었습니다. 얘는 제가 그레이 맨투맨이랑 엄청 캐주얼하게 코디를 했었고 얘는 화이트 셔츠랑 또 입었었는데 아, 이 컬러가 정말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스티치 조합도 보시면 되게 예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기장은 엄청 저한테는 발등을 돕는 기장이고 키가 크신 분들한테도 너무 예쁘게 잘 맞으실 기장이에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코튼 팬츠도 키 크신 분들이 입으셔도 기장이 굉장히 딱 예쁘게 맞으실 기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와이드 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컬러감이 다 이렇게 조금 은은한 느낌의 컬러감이라서 두 제품도 굉장히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또 이런 와이드 팬츠에 알죠? 리본 플래시드 신어서 화이트 양말 같이 매치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또 코디하셔도 와이드 팬츠 귀엽게 스타일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레이 와이드 팬츠라는 엄청 페이퍼룸의 인기 팬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쉽게도 솔드아웃 되어서 제가 진짜 재입고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 드디어 비슷한 진짜 훨씬 예쁜 컬러의 그레이 와이드 데님을 찾았어요. 보시면 얘도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는데 엄청 진한 그레이가 아니라 이렇게 살짝 은은한 그레이 톤이에요. 그래서 얘도 사실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와이드 핏이고 여러분들이 너무 찾아주셨던 은은한 그레이 컬러의 팬츠이기 때문에
이 제품도 진짜 블랙 그런 자켓이랑 딱 깔끔하게 매치하기 좋은 그런 컬러고요. 핏도 말해 뭐예요. 제가 뭐 항상 좋아하는 그런 핏입니다. 스티치도 보시면 같은 그레이 톤으로 이번에는 다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통일감 있어서 훨씬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컬러가 살짝 들어간 제품들은 이런 좀 디테일 같은 거를 최소화하는 게 훨씬 저는 깔끔해 보여서 이 제품도 그런 부분에서는 매우 만족스럽고 뭔가 이런 버튼 부분도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 들어서 예쁜 것 같아요. 저처럼 이런 살짝 은은한 그레이 톤 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도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얘도 그냥 데님 소재랑 똑같은 코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와이드 팬츠는 아까 말씀드렸죠. S 사이즈 착용한다고 이 제품도 저는 S로 이제 선택을 해봤어요. 이렇게 두 가지 팬츠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진짜 너무 색깔이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색깔이거든요. 이번 SS 시즌 때는 팬츠 컬러들이 진짜 다양하게 나와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얘는 완전 청록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S 사이즈고 저는 얘를 M 사이즈로 가지고 왔는데 이 S 사이즈는 딱 그냥 일자로 살짝 슬림하게 떨어지는 느낌이고 M 사이즈는 되게 힙하게 스트릿한 느낌으로도 입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이즈를 조금 다르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오늘 소개시켜드린 팬츠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이 팬츠 컬러가 마음에 들어요. 그만큼 잘 보지 못했던 컬러고 사실은 저는 이렇게 좀 컬러감 있는 팬츠도 여름 시즌에는 입으면 너무 예쁘니까 그래픽 티셔츠 같은 거에 매치해도 그런 저만의 그런 코디를 막 상상을 하면서 진짜 여러분들의 취향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같은 톤의 가디건이랑 같이 매치하기도 했고 막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데일리로도 입어보고 하고 했는데 색이 이렇게 살짝 확실히 포인트가 되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룩 전체가 굉장히 생동감 넘치는 그런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여름 시즌에는 좀 생동감 넘치고 컬러가 딱 튀는 제품들을 입으셔도 너무너무 좋으니까 저는 조금 안 입어본 스타일을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해드려요. 뭔가 반스 그 스케이트 운동화 있잖아요. 그런 거랑 딱 같이 매치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마지막 제품은 이걸 소개시켜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같이 제가 가지고 온 블랙 코튼 팬츠예요. 오늘은 약간 코튼류, 데님류 이런 제품들이 많고 슬랙스 제품은 또 따로 제가 한번 준비해 볼게요. 근데 이 제품은 사실 블랙 팬츠 뭐 달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는 핏이 되게 그냥 보통의 와이드 핏이 아니라 살짝 입으면 여기서 이렇게 커브가 살짝 이렇게 져가지고 볼륨감이 느껴지는 팬츠예요. 그래서 뭐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은 굉장히 깔끔한데 핏이 굉장히 아방가르드한 느낌이 나면서 오히려 블랙 팬츠인데 확실히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핏이라 마음에 들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 허벅지 부분은 굉장히 와이드한데 밑으로 떨어질수록 살짝 슬림해지는 핏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와이드하면서 밑단으로 내려갈수록 핏이 살짝 좁아지는 느낌이라서 그런 핏 자체가 아주 볼륨감 있고 입체적인 느낌이 들어요. 코튼 소재인데 구김 잘 안 가는 코튼 소재고 뭔가 이렇게 흐물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아주 단단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입었었을 때 그런 실루엣적인 부분이 훨씬 더 예쁘게 잡혀지는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보여드렸던 이런 코튼 블랙 팬츠 중에서는 이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고 또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가장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입체적인 느낌의 핏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블랙 코튼 팬츠 우리 너무 많잖아요. 근데 좀 이런 실루엣적으로 예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얘 정말 너무 추천드려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최근에 소장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팬츠 종류들이고요. 재밌게 봐주셨을지 모르겠어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